단자 태엽고 반장님 한마디 하시죠. 제가요? 네. 다들 마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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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숑. 왜 왜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. 아 에이 저기 야시 네, 강력 2팀입니다. 네? 저기 실종 시간이 오늘 낮 3시 10분경이고 장소는 아파트 후문 쪽. 유나야! 유나야! 유괴 사건은 시간이 생명이에요. 무 형사님은 저하고 유치원부터 가보시죠. 네. 야, 근데 정환이 어디 갔냐? 피해자 집에서 대기 중이야. 이게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이라고요? 네, 집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. 이 허위 매물 딜러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 같다,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? 저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. 사실 몇 번 협박도 받은 적 있고요. 아, 미치겠어. 어제 이 시간에 뭐 했냐고요? 일하지 뭘 해요. 아 근데 진짜 경찰이라고 바쁜 사람 명장도 없이 막 오라가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? 우리도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서 바쁘거든? 아 됐고 너 어제 알리바이 증명해줄 사람 있어 없어? 아 세금 열심히 내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들 하시네 진짜. 여기 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. 세금이요? 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예? 여기 추용진 씨한테 여기 협박 문자 보낸 건 인정하시는 거죠? 협박이 아니라 우리도 당한 게 있으니까. 그래도 범죄는 범죄지 말입니다. 사장님, 저기 있는 CCTV들 보관 기간이 어떻게 돼요? 3개월이라고 했나? 아, 저거 보려면 귀찮아. 만질 수 있는 사람 불러야 되고. 어떡하죠? 내가 보고 싶은데. 간절하게. 사장님? 예, 동방유빈입니다. 동방반장, 얘기 들었지? 용의자 특정했고 우리 지금 작전 나가는데 강력반에서 백업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. 아, 예. 그렇게 하죠. 이제 시작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